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12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진행하기 전에요, 핫서머 이벤트 한번 안내해드리고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3개월 결제할 시에 1개월 추가로 연장해드리는 서비스 할 테니까요, 남은 2020년 팀K와 함께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조금 등락 겉업 끝에 다우존스는 0.38% 하락, 나스닥은 1.69% 하락, 반도체 지수 1.14% 하락입니다. 유럽은 양호하게 플러스권 마감했는데요. 먼저 내용 한번 보자면요, 기술주들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상당히 고점 부위에 있는 기존의 주도주 성향의 기술주들이 전일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다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자, 테슬라는 5대1 액면 분할한다는 소식 때문에 시간 외에서는 상당히 6% 정도 상승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독일은 경기 기대 지수가 71.5로 원래 전망치 54.5보다 양호하게 나와서 유로존은 강세 보였고요. 미국도 큰 이슈는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 먼저 백신, 코로나 백신 등록을 했다 그럽니다. 푸틴 대통령의 딸도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7월 생산자 물가지수 0.6% 전월 대비해서 상승했고요. 원래 예상치 0.3%를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실업보험 지원권 단독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주당 400달러씩 지급하는 부분, 그리고 급여세를 연말까지 납부 유예한다. 자, 이런 부분도 단독을 해서 여러가지 좀 마찰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합의가 어느정도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추가로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도 인하 검토 중이다. 자,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겠죠. 코로나를 가장했다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마구마구 할 수 있는, 그죠? 감세 정책을 통해서 표를 얻고자 하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우존스는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에서 약간 주춤, 나스닥은 강하게 갔다가 좀 밀려주고 강하게 갔다 밀려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뭐 작은 폭은 아닙니다. 1.69% 하락이면 작은 폭은 아니고 이것이 어떤 다른 이슈보다는 강하게 올랐던 기술주들의 차이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는 부분이니까 또 내일이라도 만에 해낸다면 별 무리 없거든요. 자, 중국과 일본 상황도 뭐 양호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한번 볼까요? 자, 플러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우존스 선물 0.21% 상승, 나스닥 선물 0.48% 상승이니까 어저께 그냥 마이너스 마감했는데서 주춤한다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반등 시도 나오네 하면서 그러면 장중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0.4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0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금이거든요. 금이 상당히 랠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락이 나왔거든요. 자, 폭락이 나왔으면 안전자산을 대변하는 금이 그죠? 금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주식시장 의외로 안 빠진다 이거죠, 미국. 그러면 금값이 폭락을 하면 이 돈 아유 챙기고 이제 그죠? 그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No. 그죠? 이쪽으로 주식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결과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슈는 금값이 폭락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은값도 상당히 폭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1500억 들어왔고요. 기관도 387억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동안 기관이 발목을 되게 많이 잡았거든요. 연기금도 플러스 들어오다가 뭐 나중에 마이너스로 확 바뀌었습니다만, 일단, 제법 고점 부위인데도, 기관 외국인 매수 들어왔다. 빠질 것 같은데, 심하게 빠질 것 같은데, 기관 외국인이 뭐하러 들어올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진단키트가 전일 강하게 흔들리고, 그죠? 기존의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차익실험 물량이 좀 나온 듯 합니다. 선물은 여전히 뭐 양호하게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닥터K가 최근에, 이제 랠리를 제법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조정은 나올 텐데, 한번 조정은 나올 텐데, 그 조정을 미리 겁내서 미리 지레 짐작으로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인버스에 투입한다든지 지금 인버스에 개인 투자자가 1600억 매수해 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파생 포지션 아닙니까? 물론 그게 펀드긴 합니다만 지수 하방에다 베팅한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잘 주지 않는다. 그게 보편적인 상황인데 지금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패러다임이 너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자, 큰 은봉이 하나 땅 떨어지면서 한2% 이상씩 하락을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정에 염두를 두겠습니다. 그전에는 더 간단하게 5일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정에 대한 마음의 망가짐을 조금 더 높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꽁이, 꽁순이, 써니님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31만 5천원 잘 지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1만원권 여기를 지금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현재 볼린저밴드 상단은 무슨 역할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틀 동안 아래위 꼬리 달면서 스무스한 조정이죠.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한번 빵 치고 가야 되는데요. 그를 힘은 충분히 응축이 돼 있고 기관 외국인은 뭐 조금 들어오다 말았습니다만 기관이 최근에 좀 관심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도 비교적 강하게 오르고 두 달여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한번 테마가 들어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삼성전자 여기 6만원 인근까지 갔다가 2% 이상 갔다가 밀려버린 상황. 단기 6만원은 저항권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닉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해요. 그러나 여타 다른 업종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한 걸 봤을 때 SK 하이닉스도 적어도 8만 5천 원권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이거 NH는 한국 사이버 경쟁이 좀 아깝네. 7% 넘게 갔다가 밀려버리네. 신고가 랠리거든요. 그러나, 온라인 결제 쪽에 독보적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은 거 토해내는 것만큼 별로인 상황 없거든요.
자, KMW 일단 양호. 사막 컨덴서 강하게 오르고 난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힘 응축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양호. 자, 고영도 뭐 그만 그만. 고영은 조금 선취매 행급이다. 한번 강하게 갈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하네요. 자, 카카오 연속으로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20일 지지하면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큰 무리 없고요. SK 바이오랜드도 선취매 성향입니다. 재상승을 한번 기대하고 딱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양호. 자, 셀틴 헬스케어 1% 대 하락. 자, 게임주가 전일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엔소프트는 반등에 보합권까지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13일 날 실적 발표하니까 한번 지켜보기라고 일단은 오늘 게임주 양호하게 출발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0.08% 코스피 갭 하락 출발해서 좀 끌어당기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0.33% 하락입니다. 기관 외국인 오늘도 매도, 선물은 외국인 100개 매수 중입니다. 오중이 반가. 코스닥이 좀 흔들려요. 나스닥이 흔들려서 그런지. 사실 그죠? 반등한다는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냥 가려 들으십시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겁니다. 반등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죠? 뭐한 4, 5% 빠져도 별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오른 게 얼마예요? 오른 게.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푹 빠졌다가도 반등한다는 이런 반등한다는 그죠? 어느 정도 확신만 있다면 4, 5% 빠지는 것도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럼 종목은 10% 이상씩 막 빠지겠지만, 그죠? 그때 이제 진검 승부가 지금은 안날 겁니다. 언제 나는 줄 알아요? 조금 있다가, 오늘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수가 흔들리죠? 그때 얼마나 잘 챙겨나가고, 얼마나 위기 관리를 잘 하느냐. 그때 진검 승부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때 잘 대응하려면 닥터케이가 옆에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이야 뭐 적당히 사놓으니까 올라가고 하니까 필요 없다 싶을지 몰라도 위기 관리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때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호중이는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거야. 왜? 코인 트레이더니까 빠른 매매, 엄청난 위기의 순간도 왔다가 또 편안한 순간도 왔다가 대박의 순간도 왔다가. 그죠?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승패를 좌우해요. 잘 가다 한 번에 덜 걷어가면 끝장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일할 때잘 이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일단 강세 출발. 자, 자동차 조금 조정받고 있고요. 자동차 아까 말했던 이야기와 맥락이 같습니다. 오른 게 얼마입니까? 뭐한 5%, 그죠? 크게는 밑에서 잡은 분이라면 한10% 조정받아도, 그죠? 다시 반등할 수만 있다면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꼭다리 뚝 따라 들어가가지고 10% 빠질 때못 버티잖아. 그죠? 10% 빠지면, 그죠? 오금이 저리잖아요. 그래서 꼭대기 따라가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야, 금융주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키 맞추게 한다고요. 그죠? 2차전지 조금 시원찮고요. 사막컨덴서를 여러분들 MLCC로 봐도 되고요. 2차전지 쪽으로도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다 갖다 붙이면 전기차 이런 데다 포함되니까
큰 맥락으로 그냥 2차 전지에 좀 포함해 놨는 건데, 자동차 전장이라든지 전기차하고 다 관련 있고, 2차 전지 이런 섹터하고도 약간 관련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빠지는데, 여기가 버티 주는 거 보니까, 사마컨덴서 버텨 주는 거 보니까, MLCC 쪽으로 조금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야, 셀티면 삼행제 오늘 좀 주춤합니다. 진단키트 한번더 주춤하고 있고요. 핀테크도 주춤하고, 5G만 일단 강세고, 화장품 한번 더, 강세 보이고 있고, 여행, 그죠? 미국에서도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주들이 급등하고, 그죠?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가 좀 조정받네요. 자, 일단 코스피 반드시 더 나옵니다. 코스닥도 반드시 더 나오고요. 자, 코스닥 외국인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헷갈리거든요. 왜? 미국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선물이 개인이 선물이 하방으로 세게 때리면 세게 때릴수록 안 빠져요. 물론 선물 정도 한다면 이거 보고 있겠지. 야, 미국 돌아서네 이러면서, 미국 돌아서네 이러면서 보고 있겠지만, 그냥 주식만 하는 분 중에서 이거 미국 선물 안 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꼭 봐야 됩니다. 꼭 봐야 돼요. 호중아, 내가 분명히 그랬다. 현대차 올라가기 전에 나 이거 분할 매수, 나만의 적립식 펀드 한 달에 한 번씩 들면 된다. 딱그 이야기 했거든요. 푹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성공이지. 그러니까 적금 대신 그거 들으라 그랬습니다. 아모레퍼스픽 올라가 있습니다. 아모레퍼스픽 중장기 제가 다섯 개 제시했거든요. 뭐 제시했는가 하면요, 하이닉스 제시했습니다. 하이닉스 아직까지 좀 빠져 있어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제시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제시한 가격대 정도 있습니다. 현대건설 제시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제시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위에 있습니다. 이마트 제시했습니다. 이마트 위에 있습니다. 야, 요새 시장 좋으니까 뭐다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말 없습니다만, 그때 시점에 한 보름 전 정도 시점에서 딱갈수 있다. 다 올라가네, 다 올라가. 그죠? 진단 키트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그죠? 엄청 올라가 있는 이런 것들 위에서 덜그덕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중장기 하겠다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릅니다. 언택트는 중장기 해라 소리 못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2차 전지 중장기 해라 소리 못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바이오 중장기 해라 소리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딱그 시점에 할수 있을 만한 거 다섯 개딱 뽑았는데 올라가잖아. 그죠? 그 방송 들은 적 있다. 그리고 중장기 이 내용 들은 적 있다. 1번 눌러 예이야. 여러분들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부할 수 있는 내용 되게 많이 올려놨어요. 그죠? 근데 안 보셔. 안 보셔. 들어가 보십시오. 재생 목록.
공짜예요. 언젠가는 유료로 바꿉니다. 언젠가는. 그죠?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딱게 팬클럽 회원이 한 명이 없습니다. 상당히 안타깝네요, 그죠? 구독 옆에 가입으로 딱게 팬클럽 가능하고요. 팬클럽이 딴게 아니라 방송 후원자입니다. 열심히 방송해라, K야 이러면서, 그죠? 자, 유료 회원 모집 안내라든지, 가입 안내라든지, 수익 현황 카페에 링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챗 가능하고요. 충전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마구 질러가지고 더 갈까 싶어 질러가지고 물려가지고 그냥 들고 가는, 그게 충전기 아니에요. 아, 저 NH 한국 사이버 교체 저거 아깝네. 아니, 뭐 완전 끝난 건 아닙니다만, 아. 좀 챙길 걸 하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토해냈어. 아유, 짜증나. 근데, 신고가거든요. 신고가기 때문에 그냥 조금 옆으로 슬슬슬 기다가 또퍽 하고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들고 가는 중입니다. 많이 많이 챙기면서 오는 것들이에요. 하나 더, 하나 더. 내돈 아니야. 신용이야, 신용. 신용이가 실컷 먹고 있습니다. 그죠? 신용이라고, 신용. 신용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 때, 이런 포인트 때,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 거친 표현 나갑니다. 개 물려가지고, 그죠? 개 물려가지고, 밑에서, 위에서 사가 개 물려가지고, 이런데 사지 말라고, 사지 말라고, 노래 부르는데 샀어. 야, 여기는, 응? 재반등 하겠지. 미수 때렸어. 여기, 와, 한가 비슷하게 왔으니, 여기선 지지하겠지. 신용 때렸어. 또 빠지잖아. 그러면 조금 더 출렁출렁 빠지면 완전 반대매매 나가거든요. 그죠? 초짜는 어저께 살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안 사요. 안 삽니다. 안 사요. 글쎄. 안 사요. 더 빠져야 돼요. 그죠? 근데 그죠? EDGC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안 빠지잖아. 봐. 그죠? 시젠, 와, 워낙 잘 가긴 하는데요. 사지 마요. 이거 잘못하면, 그죠? 부담돼요. 수젠텍이 실컷 챙겨 먹고, 그죠? 올라간 걸못 먹어. 아쉬워 죽겠습니다만,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EDGC는 안 빠지네. 이거 관심 있다 했습니다. 야, 그렇다면, 그죠? 이제, 시젠이 하고, 이제 수젠텍이면 삽질하고 있고, 나머지 반등하죠? 시그널 날리자마자 간다. 뭐 어디 근처? 20일 근처. 어제 사지. 어제는 같이 진단키트 맛이 갔어. 마이너스 4%막 6%. 그죠? 이거 더 빠질 수 있거든요. 오늘 반등하는 거 보고 사들어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냅둘 거기 때문에 냅둬 이거. 자, 도훈 아빠, 굿모닝. 자, 왜 이렇게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할까요? 미리 딱,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놨다고, 미리. 그죠? 미리 진단키트는, 딴 거는 갈 만큼 갔고, 이제 할 만한 거는 EDGC밖에 없다. 이게 적당히 여기까지 딱 눌리면 이거 매수하겠다. 딱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어저께 위치에 왔어.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진단키트가 같이 빠져요. 그러면 안에 패스. 오늘 딱 반등하는데 진단키트가 수젠텍이는 워낙 뭐 어닝 쇼크 때문에 좀 그렇다 치고 나머지가 가잖아요. 오케이. 오늘 살수 있다. 사 바로 딱 나오잖아요. 사자마자 올라가잖아 일단은. 그죠? 팁 하나 더 드려볼까? 다른 사람도 절대 잘 못할 만한 거. 돈이 없대. 신용도 안 된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유,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거 매도하고 갈아타. 왜? 이거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EDGC가 가면 저거 가는 거, 따따블로 더 세게 갈수 있거든요? 저거 딱 보합권이거든요. 보합권, 우리 수익. 그런 거잘안될 겁니다, 아마. 그죠? 본전치기하고 던지고 다른 데 갈아타기. 그런 거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학자 아빠님도 반갑고요. 코스닥이 좀 시원찮네요. 자, 요거를 승부를 딱 걸었는데 한번 퍽 하고 올라가야 또 오예 소리 나오겠죠. 자, 좋아요 한번 눌렀습니까? 한번 눌러 주십시오.
NHN 이게 아니 비중 10%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홀딩했는데 아다 토해놓고 밑으로 내려가요. 짜증나네 진짜.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 코스닥이 갑자기 확 무너집니다. 자, 셀트리온도 2%대 하락. 셀트리온 3인제 지금 시원찮거든요. 자, 오늘 매수 의견 드렸던 EDGC 잘 갑니다. 사자마자 가요. 자, 수현님 반갑습니다. 코스닥이 지 혼자 많이 빠져요. 자, 바이오 쪽 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언택트 5G 그 마이너스 되기 전에 딱 던져 그랬거든요. 그죠? 보여드릴까? K 전략 매도. 그죠? 빠지기 전에 던져버렸습니다. 딱 폼이 하는 꼬라지가 빠질 것 같았거든.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났다 했을 것 같습니까? 밑에서 다시 잡습니다. 실컷 먹었거든요. 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시장이 막 흔들립니다. 아, 너무 세게 밀어요, 코스닥을. 미국 선물도 반등하고 있는데, 아, 이거.
여행주가 12% 갑니다. 야, 신세계, 호텔신라, 아무래 퍼스픽 3% 4% 가요. 화장품 간다 그랬습니다. 간거 없기 때문에. 자, 항공주도 최근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실적 괜찮다. 그죠? 그렇게 나왔어요. 어저께는 한전 같은 애들이 상당히 강하게 갔고, 지금 그냥 뭐 건수 없나? 내지는 나도 한번 가자. 그냥 적당히 들고 있으면 나도 한번 가자고 가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SKC, 와, 12% 간다. 저 괜찮다 그랬는데. 왜 웃었는가 하면요, 눈에 불을 켜고란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어요. 제가 지금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외국인 선물이 좀 땡깁니다. 좀 땡기면서 추가 하락은 틀어막아놨는데 코스피도 보합권입니다. 코스닥은 많이 빠져요. 0.96 빠지고 있습니다. 와, 여행주 20%씩 갑니다. 참 재밌는 상황이에요.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우와, 이게 뭡니까? 와,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와. 뭐다? 바닷권에 있는 것들 나도 한번 가겠어 하면서 지금 다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LG화학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차익 실현 적당히 하십시오. 차익 실현 적당히 하십시오. 현대차 조금 줄이세요. 밑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더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이게 진짜 짜증나네. 한국이. 야, KMW 잘 던졌죠?
고점에서 딱 던져버렸습니다. 왜 던진 줄 알아요? 왜 던진 줄 알아요? 이거, 코스닥이 막 박살나고 있었어. 근데 KMW 플러스였어. 안 죽고 있었어. 야, 같이 죽겠다. 왜? 시총 상이거든요.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수. 시장을 먼저 봐야 되고, 시장 분석이 우선이다. 시장이 좋아야 종목도 갈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듣겠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의야. 그래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아휴. 이거 아직 안 던진 이유는 보합입니다, 보합. 그죠? 모은 거다 토해가 지금 짜증이 좀 나는데요. 빠져봤자 여기 밑에입니다. 비중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좀더 지켜봅니다. 이거 워낙 주도주니까. 그죠? 먼저 좀 두드려 맞았어. 어제 잘 간다고, 오, 예! 하고 막 그랬는데. 야, 참. 무슨. 밑으로 그냥 폭포수처럼 내려 꼽힙니다. 그런데 이런 건 던져야 되겠다 싶은데 이건 사야 되겠다 싶죠? 5% 들어갔어요. 5%. 만약에 처지면 그죠? 14,000원 정도에 들어가 그냥 적당히 하면 돼요. 와, 사막 콘덴서가 또왜 이리 많이 빠지냐? 꽁이 어저께도 전략 제시했고 종목 퍼트리 난거 줄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강세긴 하지만 좀 압축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딱 마렌드를 하고 있어요. 고용 같은 것도 뭐더갈 수도 있고 하지만 줄이겠다.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이거 줄여가지고 이거 사딱 그렇게 나오잖아. 미리 머릿속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해 놔야 됩니다. 고스닥이 진짜 많이 빠지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많이 올랐다. 그것밖에 없어요. 딴거 없어요. 뭐 시장이 뭐안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도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조정 같은 조정도 한번 안 받았어요. 5일선 이탈하면 뭐 어떻다? 별로다. 일단 그렇게 아침에 먼저 이야기했죠. 1.44 빠집니다. 야, 이거 한국이 뭐야? 4% 빠진다. 참.
야, 코스닥이 무슨 폭포수처럼 빠져요. 자, 바이오 상당히 강하게 빠지고 있고, 진단 키트, 그다음에 핀테크, 5G, 휴대폰 부품, 게임, 반도체 소부장. 할거 없이 다 빠져요. 남북 경협까지. 버티고 있는 거는 화장품, 여행. 항공주. 그다음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데 어저께 유료방에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자꾸 찝찝하니 이제 뭐 조정 한번 넣을 것 같은 느낌 자꾸 들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버스 이야기를 쓱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데 저는 그 싸한 느낌이 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몸에서 반응을 해요. 이렇게 3% 빠져. 아, 진짜. 당연하지. 시총 1인데. 프로그램 1000억 매도 넣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야, 이거 뭐, 이건 뭡니까? 그냥 매도 꽂는다. 다행히 엔소프트는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앨리스님은 반갑습니다. 항상 댓글로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야, 코스닥 난리 났어요. 2.42 빠집니다. 딴건 별로 뭐, 저어 되는 거 없어요. 갬더블 잘 던졌고. NH는 이거 그냥 보합권 약간 밀렸고 셀케를 아까 던지려고 했는데 이걸 안 던진 게 조금 아쉬워요. 그죠? 시장이 안 좋아서 이거 조금 줄일까 생각했는데 그걸 조금 더 지켜본 게좀 아쉽습니다. 그죠?
근데 워낙 간단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본 겁니다. 수익 중이거든요. 손실인데 손절 안한게 아니라 이거 딱 챙기고 밑에서 받아 넣을까 그거 생각 딱 하고 있었는데 그걸 실천 못 해가지고 그죠? 좀 지켜봤는데 이거 끌어당기려는 시도 나오죠. 이 사막 군대에서 지원차 난리네. 2차전지 쪽에 지금 조정이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예측 가능 범위입니다. 여기서 매수할 때 조금 올랐으나 2차전지 워낙 강하니까 좀 처질 수 있다. 그때 추가한다. 그런 전략을 세우고 들어간 거예요. 너무 세게 빠지네. 좀 곤란한데. 그럼 추가 여기서 쉽게 할까요? 안 할까요? 쉽게. 너무 세게 빠지면 쉽게 안 합니다. 그냥 적당히 끊어내버리고 치우든지 아니면 반등하는 거 보고 하든지 그렇게 한다고요. 상록수님 오랜만입니다. 자, 잠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 반등 시도 넣으면서 외국인이 코스닥 급하게 땡깁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수 빠지니까 같이 빠지고 있고요. 바이오 쪽 오늘 낙폭 제법 있습니다. 진단 키트도 낙폭 제법 심합니다. 자, EDGC 오늘 매수 의견 드렸는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언택트, 결제 관련,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소부장, 남북 경협, 뭐할거 없이 다 빠지고 있어요. 현대차도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 차익 실현 해라 그랬습니다. 자, 미국 선물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등락 봐요. 2.35. 자,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반등이 나와야 되고. 중요한 것은 고점 부위에서 처음으로 조정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차익 실현 물량 있죠. 물려 있는 사람들 버티는 물량보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잘 끌고 오면서 지금 수익 중인 사람들이 두두두두둑 던지기 시작하면 낙폭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코스피도 1%대 하락입니다. 아, 셀케 대응을 아까 위에서 탁좀 줄였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쉽네요. 먹은 거다 토했어요, 지금. 한번 챙겨 먹고, 그죠?
다시 추가했고, 엔부분인데. 섣부른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섣부른 매수하면 안 돼요. 아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돌아서는 거 보고. 오늘은 관망하는 게 답이에요, 일단. 나중에 얼마나 강하게 땡길지, 아니면 추가로 밀릴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좀 빠진다고, 종목들 좀 빠진다고, 그거 사야지. 그거 내일로 바꾸십시오. 내일이 반등하는 거 보고. 내일도 빠진다? 또 밀어야 돼요. 시장 반등하는 거 보고 해야 됩니다. 자, 셀키는 반등 시도 나옵니다. 강하게 올랐고, 밑에 밀려도 여기 20일, 60일 지지 있습니다. 조금 미뤘던 이유를 대라면 그 이유예요. 그죠? 청산을 좀 미뤘던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 지지권이 강하게 있고, 대번에 뛰어넘었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버텼어요.
카카오도 아직 20일 지지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양호. 하이닉스 냅둡니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신고가 랠리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상향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봅니다. 고영이는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오늘 같은 날도 안 빠지고 딱 외국계 들어옵니다. SK 바이오랜드도 적당히 버텨봅니다, 이거. 사모 컨덴서 비중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밑으로 쳐지면 반등 넣을 때 추가 매수 생각도 있어요. 자, 다른 진단 키트 박살이 나고 있는데, 자, EDGC 나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셀트리온도 주춤하고 있고요. EDGC 이거 여차하면 더 추가할 생각이 있어요 지금. 자, 시장 반등 나옵니다. 일단 자, 시제니가 깨져요 이제. 자, 셀케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자,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완전 춤을 춰요. 몇백억씩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194억 매도 중입니다. 아까 800억 가까이 매도 갔었어요.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작정하고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은 작정하고 던지고 있어요. 기관이 특히 연기금이
주식 보유해야 될 그 비중 풀이다, 이런 이야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매도가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받으면 매수 들어올 것이다, 일단 그 이야기도 했어요. 많이 먹었어 자기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방송 시간 좀 느려서 휴가 반납하고 여러분들께 생방송 같이 하니까 어떻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상록수님 다음 봅시다. 자, 일단 세게 빠르게 땡깁니다. 그죠? 자, 프로그램 하고 얼마나 연동되는지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셀키가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프로그램 매수하는 바스켓 안에. 그러니까 딱 땡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 코스피는 아직도 13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 우위고, 코스닥은 지금 1000억에서 300억 규모로 땡기니까 반등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셀케나 코스닥에는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팁 하나. 이렇게 돌아설 때 어디가 가장 빨리 돌아서는가가 오늘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뭔가 하면 지금 먼저 강하게 가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딱 제외하고, 자, 집중해 보십시오. 이 화장품, 여행, 항공, 얘들은 지금 벌써 가고 있었거든요. 얘들 빼고 어디가 가장 빨리 돌아서는가가 기관 외국인이 관심이 있는 섹터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가 지금 시장 돌아서기 때문에 어디가 빨리 돌아설 거예요. 현재 눈에 딱 보이는 거는 바이오 쪽을 먼저 지금 돌려내는 것 같고요. 5G가 좀 돌아서는 것 같고요. 어디가 가장 빨리 돌아서는가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고급이에요. 이런 거 무료에서 해드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같이 잘되자 그 마음으로 아낌없이 퍼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서려고 빠짝빠짝 하고 있습니다. EBGC 시젠 꼬꾸라지는 거 봐. 8%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향을 아무래도 좀 받기 마련이거든. 잘 버티고 있는데. 쫓아가면 안 된다. 쫓아가면 안 된다. 노래 불렀습니다. 8% 빠져요.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퍽하고 더 빠지면, 그죠? 같이 영향 좀 받고 있습니다. 자, 핵심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막 빠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약간 지수가 왜곡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 시총 상위 있죠? 여기 그냥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죠? 시젯. 여기 상단에 올라가는 게 몇 개 없어요. 바이오 진단키트가 강하게 밀리고, 5G, 그리고, 컨택트, 결제 관련 이쪽이 흔들리니까 시총 상위가 막 흔들립니다, 지금. 아이씨, 같이 빠지네. 욕 나올 뻔했네. 죄송합니다. C 정도는 되잖아요. 아, 짜증납니다. 그런데 쓰야 할 때는 헤어스케어 땡깁니다. 그죠? 이거 5%도 갔어. 그냥 발만 살짝 담갔어. 상관없어. 밑에 더 빠지면 더 추가하면 돼. 이거는 빠져놓을 자신 있어. 시젠 같은 거 하지 마라 말이지. 꼭대기 있는 거 땡깁니다. 갑자기 땡겨요. 시젠도 요거 바닥권 맞는데. 지금 여기 200원 먹었거든. 이걸 제끼고 지금 이걸 사고 싶은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박살났는데 이거 안 빠지고 딱 버틴다는 거는 여차하면 턱 가겠다 이 소리거든요.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절반 매도하고 여기로 들어갔고, 이거 절반 남았는데 이거 그냥 수수료만 남기고 그냥 제껴버리고 일로 들어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사막 컨덴서도 땡기고 있고요. KMW는 다 던졌다 이야기했고, 한국인은 냅둡니다. 비중도 얼마 없어요. 이거 어느 순간 푹 하고 가면 이 침 던지고 나면 아까 죽는 거거든.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EDGC는 외국계도 들어온단 말이지. 안만 봐도 모양이 이게 최고 낫거든. 그죠? 안만 봐도. 그러니까 매수도 좀 들어오는 겁니다. 진단키트 뭐 하나 있긴 해야 되겠는데, 딴 건 대박. 그죠? 대박 갔다가 이제 밀리는 조짐인데, 이건 크게 관계 없어요. 그러면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외국계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러한 리딩을 장중 내내 해드린다고요? 카톡으로.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죠. 세일할 때 핫 서머 이벤트, 그죠? 3개월 결제하시면 1개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보다 100배 낫다. 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려요.
자, 시장 반등합니다. 시장 반등하니까 뭐 화면 바뀌는 것도 있었어요. 시장 반등하니까, 시장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반등하니까 살만한 자리 있는 건 사 들어갑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 오늘 산 것도 바로 던집니다. 자, 외국계 코스닥 많이 땡겨요. 마이너스 50억입니다. 플러스 전환도 가능해요.
아니, 이야기하는 게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자, 마이크 테스트, 체크. 들리네요. 자, 가능한 한 마이크 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생활 잡음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마이크 꺼놓고 이야기해요. 자, 미국 선물도 조금 주춤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 양호해요. 플러스권입니다. 미국 선물 반등 시도 나오니까 같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이 돌아서고 있어요. 자, 또팁 하나. 만약에 무너진다고 던졌다 칩시다, 일부. 그런데 여기서 반등 나올 때그 종목도 반등 시도 나오잖아요? 다시 매수도 할줄 알아야 돼요. 그거 쉬운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한거 지금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죠? 셀케 같은 걸 만약에 10만 7천 아까 이 던지려고 되게 고민했거든요. 만약에 던졌다 칩시다, 일부. 여기서 돌아서는 모습 보이면 다시 사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왜? 그냥 박살나는 게 아니라 밑에 60일 지지도 있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이번에 1번들로 예의야. 그렇게 하면 더 선수가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고요. 시장이 반등하는 거 보고. 자, 네이버 카카오 약세고요. 자, 기관의 우인이 카카오를 되게 많이 던져요. 많이 갔다 이거지. 반등 나오면 이것도 적당히 좀 줄여보든지 하겠습니다. 별 무리 없거든요. 좀 주춤해서 그렇지. 저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조정입니다. 우리 단가도 별로 나쁘지 않아요. 한번 치고 한번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되는 거예요. 또 먹고. 하이닉스. 이거 냅둡니다. 냅둬요, 이거. 그렇게 박살난 것들도 올라오는데 저뭐간게 뭐가 있다고 저게 계속 죽겠습니까? 저 올라온다 봅니다. 자,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도 강하게 돌려냅니다. 야, 시제니가 참 대단하긴 대단해. 아, 8%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8%때 마이너스 났을 때 던지고 나온 사람들은 그냥 어이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던져야 돼요. 그래도 던져야 된다고요. 8%만 빠질지 한가 맞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별로 오른 거 없는 이런 거 들어가면 별 부담 없다 이겁니다. 사실 더 신나는 음악이 있는데 그거 틀어버리면 이거 방송 못 들어요. 그죠? 틀어버릴까? 기분이 중요한데, 기분도 꿀꿀한데, 그죠? 광고료 해봤자 3,000원도 안 들어오는데, 방송 하나에 3,000원이 뭡니까? 3,000원 안 들어와요. 안 버는데 뭐, 그죠? 여차하면 터는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참 재밌어요. 혼쭐 빼놓고 땡깁니다. 야. 선물이 날리고 부르스를 쳐요. 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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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겼다. 뭐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이거 선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뭐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저기 외국, 미국 선물 올라가니까 샀다가 내리니까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다시 땡겼다가 난리 부르스 치고 있어요. 난리 부르스. 그런데 안 좋은 상황보다는 양호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인근에서 죽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도 아직까지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만, 강하게 밀리면 여기서 튕겨 내려오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강하게 밀렸으면 여기 올라가면 여기 저항이거든요. 저항. 밀리는 게 당연한데, 안 밀려요. 그죠? 어머나? 외국인 선물이 땡기네. 외국인 허블락이 던지던 거, 그죠? 코스닥 땡기네. 헛웃음 나옵니다. 저런 거 수도 없이 봤어요, 저는. EDGC 추가 매수 가능하다 했습니다. 반등 강하게 나오면 이거 먹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추가면 소외를 하겠죠. 아까 여기 사자마자 좀 빠졌어요. 근데 코스닥에 좀 개별주 성향에 날뛰는 것들은 한5% 정도는 그냥 빠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먹으면 그 대신에 먹으면 양껏 먹거든요. 그래 잘안 해요 닥터케인은. 원래 여기 대형 우량주 위주로 했습니다. 근데 눈에 보여요 지금 EDGC 올라갈 가능성 훨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한번 볼게요. 갈라고 빠자빠자빠자 하고 있어요, 지금. 퍽퍽 하면, 자, 진단 키트 완전 끝난 거 아니에요. 다만, 지금 수젠테기 때문에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참고가 됩니다. 시제니가 8% 빠지다가 딱 땡기면서 강하게 땡겨 올리죠? 수젠테기는 열외, 얘는 지금 직격탄을 두들 맞았기 때문에 더 빠져야 돼요. EDGC 외국계 들어옵니다. 외국계 들어오고 최근에 외국계 들어와요. 누가 봐도 이거 적당한 위치야. 아직까지 대박 안 갔어요. 그러니까 갈거 있다. 이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으면 들어왔지 시젠 쪽으로 안 들어간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젠 쪽으로 들어간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무모한 사람이에요. 빠지면 박살나요 잘못하면. 근데 EDGC 여기 빠지면요 여기 또 있어요. 그죠? 물론 낙폭이 좀 됩니다만 적당히 또 추가. 이건 물타기 아니에요. 분할이에요, 분할. 왜? 상승 추세 아직 살아있고 밑에 이평선들 지지권역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시나리오 작성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쯤 되고 하면 이렇게 슈퍼챗도 한번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그죠? 팁인데 팁, 그죠? 욕을 안 해서 그렇나? 욕하는 애는 막 팁이 막 수시로 날라오던데 하루에 막 몇백씩도 들어오고 그러던데 욕을 좀 연마해야 되겠습니다. 아휴, 그게 팁 주는 사람 내가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매매하는 거 보면 맨날 깨지는데 농담 따먹기 한다고 그러는가. 올라간다 EDGC 올라간다. 매수 단가입니다. 매수 단가 두 번 나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쉬워요. 눈으로 지나간 거 지 성공한 것만 오늘의 단타 해가지고 녹화 딱 뜨가 보여주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때 사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거 안 쉽다고요. 자, 셀튼 헬스케어도 안 던졌는데 땡깁니다. 박살나야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하나 더 사들어간 거 있습니다. 이거 사들어갔어. 이거 한국 사이버 결제. 왜? 아, 외국인 기관이 미친 듯이 다 들어오는데 같이 발담궈야지. 여기 볼래요? 와, 미친 듯이 다 들어옵니다. 조금 주춤했잖아요. 본전 왔거든. 본전 다 토해내가지고 다시 추가합니다. 반등 나오면 또 먹는 거거든요. No problem. 역시 음악이 신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그죠? 저 매매할 때 이런 음악 많이 틀어놔요. 너무 센 음악 틀면 심장이 쿵탕쿵탕하기 때문에 그것도 곤란하고요. 너무 처지는 것도 좀 별로입니다. 적당하니 피로감을 잊을 수 있는 긴장감을 적당히 잊을 수 있는 솔직히 긴장 1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분을 좀 업 시켜야 돼요. 음악 이런 거 밝은 음악 좀 틀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 조금 붕 뜬다 싶으면 음악을 싹 깔아놓는 걸로 그죠? 크래시 발런스 노우 이런 거 싹 잔잔한 감 좀 마음도 가라앉히고. 이게 주식이 심리 게임이에요. 기술 게임인 줄 알죠? 주식은 심리 게임입니다. 얼마나 편안한 마음 막 위기 상황이 와도 얼마나 편안한 마음 가능하나 그거 잘 유지하느냐 거기서 승패가 갈립니다. 매매 많이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막 폭락 나올 때 긴장하고 막 떨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데 폭락 막 나올 때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면 또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기관은 주구장창 팝니다. 심리가 왜 안정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심리가 흔들흔들하고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면 판단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야, ED, GC 한 10% 가버려라. 한번 먹어보자. 아유. 자 여러분, 아 간곡한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목! 여러분들 주목! 간곡한 부탁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핸드폰 딱 여시고요 공유 한번 알려주십시오. 공유 이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분들 SNS로 공유 한번 알려주십시오.
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할수 있잖아요. 그죠? 공유. 여기. 공유. 한 번만 알려주십시오. 주식방송, 생방송 하던데, 좀 까부는 것 같긴 하지만, 실력은 있는 것 같더라. 한번 날려주십시오. Please. 저, 딴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부심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3,600도 안 돼요. 그죠? 욕지거리 하는 애는 15만 명인가 그래요. 걔는 뭐 그렇다 치고 다른 사람 비교해봐도 저 지고 싶은 생각 없는데 몰라서 못 들어옵니다. 요새 알고리즘이 보는 사람 위주로만 가지 잘 안 뜹니다. 여러분들이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그 사람들이 한번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괜찮다 싶으시면 제 구독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날려주십시오. 자, 이어지는 댄스. 재밌지 않습니까? 주식방송이라고 딱딱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K입니다. 전일자 미국 시장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전일 마이너스 0.3% 하락. 나스닥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마이너스 1.69% 하락입니다. 딱딱하게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까불까불 그리기도 하고, 그죠? 소리 질러! 뭐 이렇게 액센트도 넣고 해야 덜 지겹죠. 회원, 한 달에 50만원입니다. 지금 3개월 플러스 1 할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잡으셔서 할인 받고 남은 2020년 지금 하면 거의 2020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한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지난 방송들 민진님은 제가 이름도 좀 익숙한 거 보니까 방송 좀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면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수익은 잘 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기 링크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닥터K 수익은 일단 27,000달러 밖에 못 벌었어요. 24승 1패. 그죠? 실전대회 보시면 되고 팀K 수익 공개. 새로 오신 분이 대박이에요. 지금 신규 회원이. 그죠? 이게 천천히 보시고요. 신규 회원이 들어오자마자 지금 한 1,700인가 먹고 있는데 좋아 죽습니다. 좋아 죽어요. 그죠? 그러나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차곡차곡 차곡차곡 먹어갑니다. 4%, 10%, 5%, 세팅 헬스케어 8%, 그죠? 먹은 거 또 다시 들어가고, KMW 6%, 그죠? 여기, 손도 안 되고, 신용해가지고 9%. 검증해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손발이 맞으려면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닥터K가 능력 배양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많이 날려드려요. 사실 이렇게 많이 날려준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막 시장 상황까지 날려준 사람 잘 없습니다. 그게 일장 일단이 있다 싶어서 뭐 직장인들은 좀 더 깔끔하게 시그널 위주로 보고 싶어하는 분도 있다 싶어서 제가 조금 축소한 게 저 정도인데, 그죠? 학원 등록했다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DGC가 만약에 올라가서 먹으면 결정하십시오. 아시겠죠? 본인이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리딩 받았잖아 지금. 그죠? 실제로 리딩 받았는데 박살나면 오지 마시고요. 이거 올라와 좀 먹었다 싶으면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이야. 음악 신나는 거 틀고 난데 업돼서 갑자기 아까 기분 구리구리 하다가 제이야 암타트 케이야
닥터K가 옛날에 가수 출신입니다. 그죠? DJ도 잠깐 했었고요. 여꽝이 오래간만이네. 예야. 그죠? 아, 옛날에 이렇게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DJ 하다가 이렇게 앞에 딱 불고 그럼 찾아옵니다. 몇 시에 맞춰요 이러면서. 자, 이거 올라가려고 폼 잡습니다. EDGC. 자, 방송 안내 보면 링크가 걸려 있어요. 나중에 저 들어가서 아까 화면 카페 그쪽으로 링크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자, 천천히 한번 둘러 보십시오. 야, 이러면 또 그죠? 완전 DJ 이거 한번 하는 수가 있는데, 어저께는 랩을 한번 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닥터K는 Music and Stock with 닥터K. 이게 방송의 모토예요. 원래 가수 출신이기도 하니까 다음에 주식 토크쇼 하는 게 꿈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할 때는요, 맨 마지막에 노래 선물해드립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한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이런 거 할 때 중간에 한 30분은 또 노래 선물도 좀 들려드리고 또 그죠? 조금 릴렉스 됐으면 다시 또 주식 강의도 하고 올라간다. EDGC 간다. 이야. 유독 이것만 가. 유독 그죠? 유독 이거 봐요. 진단키트 유독 이것만 강에 간다고. 이것만 종목을 그만큼 잘 뽑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시젠이나 수젠텍 뽑았으면 박살이야. 박살. 어저께 수젠텍 이런거 산 사람 많이 있을 거거든요. 왜? 와, 대박 빠졌어. 20일 인근이네. 사면 올라가겠지. 안한다 그랬습니다. 11% 더 빠져. 요우 요우 돈 아빠 어저께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거 자리는 왔지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산다 그랬습니다. 들은 사람 7번 눌러 예이야. 딱 기다렸다가 EDGC 산다 딱 그랬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여기 맨날 듣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EDGC 목표치 궁금한 거죠? 잠깐 기다려보세요. 딱 기다리세요. 지금 중국 애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요. 상해종합지수 0.91% 하락, 니케이는 0.19% 상승, 대만 항생 다 마이너스입니다. 별로예요.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데 코스피는 비교적 양호입니다. 오오 EDGC 예야. 일단 2600원이 기본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 사이가 한 4000원 갭 되죠. 이게 그죠? 여기서 밀렸다가 가면 4000원 간다 봤을 때 18500원 그리고 여기서 간다 4000 얼마입니까? 이 4000원이라 그랬죠. 여기서 여기 폭 4000원, 여기 4000 다음에
2만 400은 딱 나오죠. 여기 2만 원권이 목표치다. 2만 원권 생각하면 돼요. 아, 모양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러면 옆에 단타 치는 애들 막 들어와요. 이해가 된다. 옆에 단타 치는 애가 모양 이거 끝내주는 모양이거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적당히 올라가다가 진단 키트 박살나고 있는데 딴 거 다 박살났는데 이것만 가네. 21인근 이내 1로 들어온다고요.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단타 쳤잖아요 지금. 그죠? 제수 받으면 강하게 갑니다. 16,000 얼만데 4,000원 올라가면 얼마야. 그죠? 장난 아닙니다. 말로만 멋지다 하지 말고 팀이 돼요. 한 팀으로 같이 하면 혼자 보는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300만원 가지고 주식하는데 50만원짜리 회원 가입했습니다. 야 진짜 공부하러 오셨군요. 그랬습니다. 공부하러 왔다 그럽니다. 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장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알아야 돈 벌 거 아닙니까? 알아야. 손절라인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손절라인은요 여기 손절라인이 좀 길긴 길어요. 그죠? 4,000원이 빠지게 되면 너무 많이 빠지는 거긴 한데. 그죠? 여기 밑에 깨지면 손절합니다. 테마가 있기 때문에 비중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밀려도 추가 매수 반등 넣으면 적당히 청산. 그냥 별 무리 없어요. 손절 라인이 긴 이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아, 중요하네 이거. 그죠? EDGC. 그죠? 여러분들한테 막 이야기했는데 잘 올라가서 무료 방송에서도 수익 좀 났으면 좋겠네요. 자, 왜 코스닥을 크게 걱정 안 하는 줄 알아요? 아까 여기 2% 넘게 빠졌거든요. 앞에 상황도 보면 그런 게 다 나와요. 여기 7%가 빠졌어. 그죠? 여기 물론 좀 다를 수 있는데 미국 선물이 그죠? 별로 안 빠졌어 아까. 뭐 별로 빠지는 것도 없는데 지 혼자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 혼자 난리 부르스 추는가 보다. 좀 저렴합니까? 그죠? 그래서 크게 걱정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 빠졌습니까? 1.69 빠졌거든요. 근데 지 혼자 2. 몇 프로 빠졌어요. 2.75. 코스닥이 한번 확 밀릴 때 투매들 막 나오기 때문에 좀 빠지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 버틴 것도 있어요. 추가로 더 빠졌으면 참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종목은 고점에 잡은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고점에 잡은 게. 그러니까 대응이 가능하니까 적당히 홀딩도 가능한 겁니다. 셀틴 헬스케어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본다 그랬습니다. 좀 던질까 말까 고민한다 그랬어요. 땡겨 올립니다. 일단 이거 땡겨 올리면 12만원 가요. 12만원. 방송하고 있는 도중에 EDGC 함 날라가라. 거품 아물게.
삼성전자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현대차가 또 반등합니다. 마이너스 많이 축소하고 있고요. 자, 코스피 어느새 약파워까지 끌어당겼어요.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낫다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 더 잘 나오고 있고 주가 흐름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훨씬 좋습니다.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쌈바, 아모레퍼스픽, 고려아연, SDI, LG생활건강 사들어오고 있고요. 신세계도 사들어옵니다. W게임즈, 조선주도 슬쩍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SK하이닉스 매도하고 있습니다. LG화학 매도입니다. NC소프트도 매도, LG전자, 자, 코스닥은요, 넥슨 GT 매수 들어옵니다. 카페 24, JYP, 고영이도 여기 밑에 있어요. 많이 올랐던 썰브레인, 에코프로 BM, KMW 이런거 매도,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매도, 좀 올랐다 싶은 것들 다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약세긴 합니다만 카카오 아직까지 20일 지키고 있고요. SK바이오랜드도 외국계 매수 유입 중이고, 자, 여러분들 생방송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추천한 종목 EDGC 다른 진단키트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일단은 20일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 궁금한 거 있다 올려보십시오. 상담할 수 있습니다.
파세코. 16,500원. 다운 시큐어. 4,500원. 한미 반도체.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 다들. 한미 반도체 단가 남겨보십시오. 일단 우리 종목들 한번 딱 보고, 아, 눈 아파. 양호합니다. 봅니다. 자, 번호표대로.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맞죠? 파세코. 마이너스 15%라 그랬습니까? 일단은 이 종목이 잘 가려면 여기를 적어도 안 무너뜨렸어야 돼요. 아유, 좀 이상하다. 여기 이렇게 60일선 무너뜨리면 여기 뭐가 된다? 넥라인이거든. 여기를 못 넘어간다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반등해도 튕겨 내려가죠.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하락 추세 전환했습니다. 안 좋아요. 일단 안 좋은데 여기 120일 인근에서 일단 수도했습니다. 올라가도 15,000원권 저항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 위로 올라가도 16,000원권 저항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 15% 빠졌다 했으니까 16,000원권 됩니까? 본인 단가가 가장 최고의 저항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20일선까지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15,400원권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맥심은 16,000원을 가기가 상당히 좀 현재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장이 워낙 그죠? 무슨 이슈만 있으면 스펙타클하게 들어오니까 장마하고 에어컨하고는 좀 관계 있을까요? 이제 장마가 거치고 무더위가 오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지금 시즌이 거의 다 지나가다시피 하거든요. 물론 덥긴 한데 8월 12일이면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는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한 15,000원 15,500원권 정도에서는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여기까지 강하게 가면요 조금 버텨보시고 조정을 가볍게 받고 15,000원 안 깨야 그 다음에 상승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121선 더 깨고 내려가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완전 하락 추세 된 건 아닙니다. 상승 추세 중에 하락하다가 밑에 아직까지 120이라고 있으니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스권. 여기 박스권이에요. 방법은 물타기 방법도 있긴 있어요. 비중이 되게 크지만 않다면 비중 몇 프로입니까? 빨리 남겨보십시오. 비중이 크지 않다면 여기 있죠. 121선 좀 올라올 거거든요. 여기 양봉 있죠. 12,900원대 13,000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3,000원대 왔는데 양봉 딱 나오죠. 본인이 몇 프로 샀는지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는데 딜레이가 좀 있어서 여기서 밀리다가 양봉 딱 넣어줘. 실어버려요. 되게 많이 안 샀으면 3만큼 딱 실어요. 그러면 단가가 확 낮아지죠. 반등 넣을 때 적당히 빠져넣을 수 있습니다. 평단 16,500원. 그럼 13,000원이니까 3,500원 갭이니까 1,700원 더하면 그러니까 15,000원 정도 되잖아. 단가가. 그죠?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단가가. 여기서 사면 딱 올라오면 15,000원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적당히 탈출 가능합니다. 비중 10%니까 여기서 나올 때
3만큼 10% 질러버려요. 그러면 단가 딱 15,000원으로 조절되고 반등 넣을 때 적당히 탈출 가능. 와우,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다. 그죠? 그리고 라운 시큐어. 4,220원인 거 알고 있고, 4,500원 갈 수 있나 물어봤죠, 아까. 자, 이 또한 박스권입니다. 이 또한 박스권이라서, 중요한 거는, 저기 박스권은 이제 돌파하느냐가 문제죠. 이 박스권 돌파를 빵 해버리면 전고점 인근인 4,8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여기 갭이 얼마입니까? 500원 갭이죠, 대충. 여기서 500원 다음 4,500원 갈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4,500원. 그죠? 중요한 것은 여기 장대 양봉으로 빵! 띄우면 홀딩하면서 4,500원 정도에서 끊고 나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3,500원 밑으로 깨지면 안 좋은 상황이고, 일단은 슬슬슬슬슬슬 그냥 위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거래가 빵! 터지면서 빵 터지면서 뭐 장대 양봉 빵 세우면 갈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12,400원. 그러니까 단가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꼭대기 부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저께 13,600원 여기서 튕겨 내려올 때 던졌어야죠, 좀. 어제가 아니라 오늘. 그죠? 여기. 갭 상승했다 훅 밀리면 줄여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한다면 쫙쫙 더 가야 되는데 밀렸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돌았었잖아, 지금. 그죠? 더 처질 때 11,300원 깨고 내려가면 안 좋습니다. 그죠? 볼린저 밴드 상단이기도 하고 갭 상승했으면 위로 쭉 가야 되는데 밀리기 시작하면 청산해야 돼요. 11,300원 깨면 안 좋다 말씀드립니다. 그런 개념으로 오늘 던져버린 게 뭐다? KMW입니다. 이건 갭 상승 뭐 하긴 했습니다만 이 올라가다가 시장 시원찮은 거다 봤거든요. 바로 던졌습니다. 바로 안 두드려 맞잖아요. 그죠? 저도 못 던진 거 있어요. NH 한국사이버결제 전에 7%도 넘게 갔는데 신고가 갔거든요. 룰루랄라인데 그냥 술술술술 밀려요. 아, 신고가니까 한번더 치고 가면 되겠지. 먹은 거다 토해냈습니다. 그죠? 먹은 거다 토해냈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죠? 추가 비중 얼마 없기 때문에. 왜? 이거는 크게 많이 오른 것도 없어. 갔다가 조정받고 하는 상황이고, 기관에 쌍끌이 막 들어오고 있어. 20일 인근입니다, 대략. 그죠? 그리고 시장이 돌아섰어요, 아까. 시장이 코스닥이 빵! 돌아서는 초입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차이가 나요. 4,500원 이야기할 때,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사람이니까. 요새 공부 왜안 하는데요? 댓글 남긴 사람 한명딱 있어요. 아까 호중이. 공부하면 제가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구독, 그러니까 시청하면요. 저한테 광고를 봤다는 가정하에서 1원 들어옵니다. 저한테. 그 1원 받자고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하라 하겠습니까? 댓글 달아봐야 아무 도움 안 돼요. 근데 누가 열심히 하는가 보면서 좀더 챙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 앞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하고 남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꿈쩍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식 방송 유튜버가 있고, 수많은 주식 방송이 있습니다만, 저처럼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자세하게 안 알려줘요. 왜?
머리 좀 있고 주식 경험 좀 있고 한 사람도 제 강의 보면 다 알아버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유료 회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안 들어와요. 이제 안 들어옵니다. 지금 조용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것만 해도 십몇 프로씩 먹는다는 사람 있거든요.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왜 알려주는 줄 알아요? 도움 되라고. 그죠? 아빠 요즘 왜 공부 안 해? 아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들이 보고 배워요. 저는 딸한테 배웁니다. 와, 우리 딸이 미쳤어요. 공부만 해요. 앉아가지고 공부만. 진짜. 아빠 닮았는가 봐. 아, 미친 듯이 공부해요. 와, 진짜 중3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식한테 할수 있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최고의 찬사를 보낸다. 리스펙 한다 그랬습니다. 자식한테 존경한다 말 하기 안 쉽잖아요. 그죠? 야, 난 아빠 너 리스펙 한다 그랬어. 불안한 줄 알아요? 준이야, 이런 말 했네? 뭐 상관없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눈물 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벌써 또 조금 울컥하는데. 제일 망했을 때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시장도 그만그만 하니까. 잠깐만요. 제가 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울컥울컥 하는 줄 알아요? 옛날 생각나서 그래요, 옛날 생각. 제가 좀잘 살았어요. 지금도 뭐 웬만합니다만, 50한 평에 살았고요. 지금 평수 좀 줄었습니다. 개 망해가지고 옛날에 집은 콘서트장 비슷합니다. 마루에 전자드럼 있고 홈 스튜디오 녹음실 다 있었어요. 제가 가수 출신이니까. 그죠? 현금 서비스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그죠? 왜? 현금 꽉 있는데. 그랬고 그냥 그만그만하게 잘 지나갔어요. 내가 낸데 비슷하게. 그렇다고 뭐 거만하게 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목에 힘쫙 들어갈 때말 듯. 사람은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닙니다. 지금 고개가 많이 수그러져 있습니다. 그죠?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보다. 주식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선물 옵션으로 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 과정 다 패스하고 빚을 있는 대로 냈습니다. 집 담보고 뭐고 주위 양가 부모님들한테 진짜 손 많이 내밀었어요. 그죠? 부모님들이 자식 새끼 망한다 싶으니까 도와줬어요, 많이. 저는 안 도와줄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한번 딱 도와줄 겁니다. 중간에 도와줘봐야 소용없어요. 다 망할 때까지 가만 냅둬야 돼요. 지나고 보니까. 그죠? 왜?
그 중간 과정에 신나게 돈은 들어가는데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중간 과정에서 망하는 과정에서 딱 보기에 딱 망하고 다시 올라올 때딱 한번 도와주면 그게 훨씬 나아요. 양쪽 집안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자, 이제 제3금융권, 그죠? 그죠? 무슨 뭐니 이런 데 있죠? 28점 몇 프로짜리 그런 것까지 다 땡겼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못 갚았습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집에 빚쟁이 찾아옵니다. 띵동 하면 요런 카메라에 남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애들이 그때 되게 어렸는데요.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요. 뭐 사자 앞에 토끼가 있을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자 앞에 토끼 모양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아빠가 어떡해. 왜 그런가 하면, TV나 이런 데 보면, 영화에서 보면 다 때려 부으잖아요? 다 2K 나오라 그래! 연기를 하고 있어, 연기를. 그죠? 다 때려 부으잖아요, 그죠? TV에 보면. 애들이 그런 줄 알고 놀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빠 찾으러 왔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도저히 하도 많이 찾아오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소도 옮기고요. 집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고시원 갈 테니까 만약에 찾아오면 이혼하려고 갈라서고 지금, 주소지도 같이 안 있고 지금 소송 중이니까 찾아오지 마라. 그렇게 해라고 하고 고시원으로 갔어요. 고시원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죠? 떡볶이, 오뎅 장사했습니다. 칼질 한번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제 입맛만 믿었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맛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노래 불렀어요. 지나간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때 그 절절한 마음에 발라드를 부르니까 사람들 다 뽑았죠, 사실은. SBS 나중에 그만두고 난 다음에 SBS에서 전화 왔습니다. 사장님, 판타스틱 듀오 있는데 한번 출연하실래요? 출연 직전까지 갔다가 나중에 좀더 드라마틱하려면 오뎅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그만뒀다니까 좀 그죠? 출연 못하고 7초 나왔습니다만 후보로.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면요, 사람에 대한 대접이 달라집니다. 막 장사를 하고 집에 갈때 고시원 갈때딱 보면 하얀 캔버스 앞 머리 쪽만 앞코 쪽만 하얀 캔버스와 몸통은 까만 거, 그게 떡볶이 국물 많이 떨어졌었어요. 집에 갈 때는 맨정신으로 못 가니까 오뎅 국물에 소주 한병 마시고 갔어요. 맨날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밥이 입에 안 들어가요. 오뎅 떡볶이, 그죠? 그거 맛본다고, 간본다고, 몇개 주워 먹다 보면 또 입맛이 사라집니다. 그럼 국물 뭐몇잔 먹고, 깡소주 비슷하게 그렇게 먹고 나면, 집에 터덜터덜, 집도 아니지. 감옥이지, 감옥. 여러분들, 말이 좋아 고시원이지, 고시원 어떤 줄 알아요? 침대 하나 놓으면 딱 없어요. 한평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소리 다 들려요. 문 열면 바로 복도에요. 깜빵이에요. 말 그대로 깜빵. 내 스스로 깜빵 가는 겁니다. 4개월 했는데 내 신발 코에 묻은 떡볶이 국물 보니까 너무 비참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욕심 많이 부리고 왜 그렇게 무모하게 했을까? 주식은 그렇게 망하기도 안 쉬워요. 선물 옵션 한순간에 끝장납니다. 그냥. 그죠? 1분에 반토막 나고 그러거든요. 옵션. 그래서 그 분식점 문에 우리 가족 사진 붙였습니다. 자기 가족 사진 얼굴 붙이기 안 쉽죠. 그만큼 정직하게 하겠다 이런 그죠 마음으로 그거 붙여놓고 맨날 그거 보고 눈물 많이 흘렸죠. 일주일에 한번 집에 왔습니다. 자, 집에 왔을 땐 좋죠. 애들한테 보니까 좋고 하루에 전화 몇 통씩 하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애들 너무 이뻤는데.
그래서 이제 주말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갈때 헤어질 때안 울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얼굴을 딱 보면 주로 그 둘째하고 눈이 많이 마주쳤는데 서로 얼굴 보면 안 울려고 입을 꽉 깨물었어. 그리고 간다 이러고 한번 탁 안아주는데 그때 눈물 터집니다. 그때 도저히 안 참아져요. 그리고 지하철 타고는 한 시간 내내 눈물이 안 멈춥니다. 눈물이. 소리는 내지 않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요. 걔가 그런 걸 겪고 난 다음에, 그죠? 뭐 용돈 주고 그러면 이제 다 이겨냈습니다. 제가 다 이겨내고, 중간 과정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요. 다 이겨내고, 이제 웬만한 상황까지 다시 왔어요. 그죠? 그래서 걔가 용돈을 주고 하면요. 걔도 어린 나이인데, 쓰고 싶잖아요. 절대 안 써요. 예전에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5,000원 주면요. 3,500원 남겨오고 그럽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사먹어도 된다고. 아니야. 뭐 삼각김밥하고 뭐 먹었어. 이러면서 돈을 남겨오거든요. 우리 애들이 돈 달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줘서 그렇지. 자기 엄마가 고생 많이 하고 이런 거 반하니까, 첫 번째, 공부하고 싶은 목표. 엄마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공부가 지금 지가 할수 있는 방법이란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겠대요. 두 번째. 여기 이야기도 누가 남겨놓으셨지만, 지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팔불출일지도 몰라도, 우리 애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야, 얘야. 아빠가 너 존경한다. 딱 그랬습니다. 리스펙한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다. 자, 시장 상황은 급락 이후에 다시 재반등하고 그냥 옆으로 횡보 중입니다. 그래서 요점이 우리 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좀 힘드신 분이라면 이겨낼 수 있으니까 지금은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죠? 최고 밑바닥도 가봤고, 거기에서 다시 올라와 왔기 때문에 겁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한번 이겨내 보시고요. 잘안될 겁니다. 말로는 좋죠. 말로는 쉽죠. 저 빠이빠이 하려고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요? 빠이빠이가 어디를 빠이빠이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하고 빠이빠이 하고 싶어. 맨날 눈만 뜨면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눈 감고도. 생각했고. 왜 모든 걸다 잃었습니까? 근데 이겨냈어요. 그죠? 물론, 그것은 종교의 힘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메인 화면에 제가 남겨놓은 것도 뭐 종교적인 걸 떠나서 참 좋은 문구라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새겨보시라고 올려놨습니다. 성경 말씀이기도 한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한다는 거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죠? 조그만 것에 기뻐하는 거. 그죠? 얼굴에 화상을 입고 그 예뻤던 얼굴이 망가진 분 있죠? 항상 감사한답니다. 그죠? 그 얼굴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매일매일 이겨내니까 지금은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 됐거든요. 기도하라는 말은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한번 되돌이켜 본다 이겁니다. 명상해 본다 이겁니다. 종교를 믿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을 하루에 가져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돌이켜 보고 있느냐 한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수시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봐라. 그런 뜻도 되니까요. 저는 상당히 좋은 문구라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연님은 저번에도 한번 들었는데,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잘 가고 있는 사람 있죠? 지금 잘 가고 있는 사람, 자만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갈 줄은 꿈에도 상상 못 했습니다. 꿈에도. 꿈에도. 자만하기 시작하면요,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그죠? 그 말은 객관화도 안될 뿐더러 평정심도 잃어버리고 마음이 붕 떠가지고요. 지금 그런 사람들 제법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자신들이 매매를 잘해서라기보다 시장이 미쳐가 날 때예요. 시장이. 그래서 뭐 사놨는데 좀 마이너스 나도 적당히 버티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 많거든요. 이게 독 중에 독이에요. 독 중에 독. 초치는 거 아니고요. 독 중에 독이에요. 뭐 하나 샀는데 뭐 미쳐가 날라갑니다. 뭐 하나 샀는데. 그죠? 뭐 하나 샀는데 미쳐가 날라가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했어. 그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그때 원위치 다 됩니다. 거의 초치는 거 아니라. 왜? 기준도 없고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될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위험한 상황에서 적당히 그냥 아유 먹은 거 적당히 그냥 챙기면서 끝내면 다행인데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또뭐 한다든지 하락을 좀 피해내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들 겁이 있어요. 아유, 내가 주식 하나도 모르는데 한 500만 원만 가지고 해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장이 좋아가지고 날라가고 하니까 500이 뭐 그죠? 한달 만에 1000이 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야, 지금 시점 중에 저번에 500 아니라 적금 드러난 거 그거 시장에서 뉴스에서 맨날 어? 야, 적금 깨고 들어온 사람들 많다 그러던데. 그럴 걸, 그 생각을 이제 꼭대기 중에 꼭대기 하거든요. 그래서 덜커덕 깰거 깨고, 대출도 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흔들흔들 하는데 한 번에는 안 죽어요, 한 번에는. 시장이 원래 강하게 가면 한 번에 잘안 죽어요. 흔들흔들 하다가, 거기에서 토해낼 것좀 토해내고, 반등 나왔을 때또 다시 가는가 보다 해서 그때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넣었을 때 밑으로 폭락 나오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게 2018년 상황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게 2018년 상황하고 비슷해요. 바이오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죠? 2018년. 여기서 저거 조심하라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시장 잘 왔어, 1년 동안. 그죠? 깨지다 반등하는 데 됐는데 다시 깨지면 끝장납니다. 끝장나요. 끝장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너무 안심하면 안 돼요. 너무 조정을 안 받았어요. 너무 조정 안 받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거 조정을 한번 받은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한번 출렁거렸다 다시 올라가죠? 오히려 한번 틀어낼 것도 틀어내고, 한번 이렇게 조정 받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양호. 뭐 살라면 지금 사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한번 샀고 다시 돌려내죠. 그죠?
선물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1,000개 비슷하게 던지다가 또 땡기거든요. 선물. 반드시 더 놓습니다. 왜 반드시 더 놓는다? 미국 선물이 땡기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있고, 눈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호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보면 삼성전자 플러스권이고 IT 전기전자 뭐 비교적 적당한 상황이고 자동차 조정받고 있고 조선주도 조정받고 있고 건설주도 조정받고 있고 통신주가 그동안 너무 안 갔으니까 조금 들썩들썩. 오늘 강하게 가는 섹터는 면세점,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쪽 비교적 강세, 의류 신발 이런 쪽도 강세. 엔터테인먼트 좀 난입니다만, 그죠? 넘버 3 정도는 약세고 나머지 밑에 단 강세고요. 여행주 강세. 나머지 대체적으로 약세입니다. 2차 전지도 오늘은 쉬어가는 것 같고요. 시장이 소강 상태예요. 아까 뭐가 가장 빨리 돌아서나 보자 했는데 현재 돌아서는 게 진단키트도 빨리 돌아서는 편이고요. 엔터테인먼트가 빨리 돌아섭니다. 지금 진단키트가 돌아서면요. 오늘 매수인 거 퍼펙트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안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의 수요는 완전 끝난 건 아닙니다. 시즌이 아까 8% 빠지다가 1%대로 땡기고 있죠. 그죠? 랩지노미스도 땡기고 있고 수젠텍 이도 땡기고 있고 EDGC 이거 양호입니다. 일단 오늘은 뭐 그만그만하게 버티다가 내일 만약에 이거 다시 이슈 순환매 정도 들어와가지고 퍽 하고 가면 이거 빵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후 상황 지금보다 더 밀리지만 않으면 만족하겠다. 지금보다 더 밀리지만 않고 적당히 끝나면 오늘은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이제 중요한데 자, 아시아권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 큰 흐름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올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도 인하 검토 중이다잖아요. 지금 벌써 급여세는 연말까지 유예시켰고요. 추가로 실업수당 더 지급하겠다 합니다. 누가? 지가 마음대로 트럼프가 대통령령으로, 그죠? 행정명령으로. 지가 할수 있는 거다할 거예요. 그밖에 방법 없거든요. 주가를 끌어당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좀 흔들흔들 하고 있을 때 오늘도 아마 인버스 추가로 훨씬 더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죠? 집계를 아직까지 뭐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이제 무너지는가 보다 이제 무너지는가 보다 얘가 인버스 더 추가했을 겁니다 아마. 1600억 개인이 사고 있다거든요. 잘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침에. 왜? 개인이 돈 버는 꼴잘못 봐요 기관 외국인이. 특히 인버스는 그죠? 지수 연동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갔으면 나중에 빠질 때 빠질 값에 좀 조져놓고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조진다는 것은 올려간다 이 말입니다. 올려간다. 코스피 일단 잘안 빠지잖아요. 그죠? 코스닥이 일단 반등을 얼마나 강하게 할지 몰라도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5, 이거 1.3은 빠진 것도 아닙니다. 오른 게 얼만데? 오른 게.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 쪽으로 많이 올라온 축에 속한다. 그죠? 주식은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동학개미들의 힘으로 어떻게 올라왔을지 몰라도 파생은 외국인한테 잽 안됩니다. 파생은
경험도 너무 차이 나고 무조건 들고 있어가 될 일은 아니거든요, 파생은.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 과도하게 개인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당분간 좀더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중국 상황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중국 마이너스 1%입니다. 중국도 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케이는 0.28% 상승, 대만 0.98% 하락, 항셍은 0.20% 하락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정 치고는 그래도 뭐 그만그만하게 양호하게 조정받는 편이다. 기존의 주도주군들 조금 많이 밀리는 듯한 면이 있습니다만, 한번 거쳐가야 될 상황이고, 고점 부위에 따라가지 마라 말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수익도 잘 챙기면서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최근에 발빠른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좀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 매물 많이 나오고요. 또 조정 좀 받았다 싶으면 반발 매수세 조정권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 이용해서 기관의 우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좀 빠른 템포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게 좀 맞춰서 무조건적인 홀딩보다는 적당히 오르면 또 조금 차익 실현하고 20일 인근으로 조금 밀린다 싶으면 그 조정을 틈타서 다시 매수해 나가는 그런 전략 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공유 안 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땡큐. 딱 듣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